지나친 홀리 덤프드럭이라는 개자식이 레이더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다니는 모양이야.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가서 놈을 벌집으로 만들어버려. 구멍이 몇 개든 난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가서 놈의 엉덩이에 총알이 박아버려. 그러면 레이더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밴딧 놈들도 알게 되겠지. 개같은 헥터 자식이 생츄어리를 공격한 이후 우린 밴딧 놈들에게 온 정신이 팔려있었어. 확실히 크림슨 레이더는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 하지만 릴리스가 지휘하는 한 우린 다시 일어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아주 오랫동안 볼트 지도를 따라 이리저리 헤맸잖아. 그래도 뚜렷한 소득은 없었어. 하지만 릴리스는 자기가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고 난 우리가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 별로 달갑지 않을 거야. 버려지고 잊혀져라. 그래픽을 침묵으로 기피하는
버리자. 이제야 기분이 홀가분하고. 멋진 솜씨였어, 볼턴터. 멍청한 덤프트럭 녀석은 아마도 전리품 상자 위에 앉아 있었을 거야. 있는지 한번 찾아봐. 나보다는 훨씬 고상하신 분이거든. 어쨌든 고마워, 자기.